위안부 피해 할머니께 드리는 글. 여성해방운동 미투의 선구자이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. 저는 한국 남자랑 결혼하여 서울에 살고 있는 일본인 미다 나오코라고 합니다. 한국에 온 지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합니다. 제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전쟁 중에 생긴 일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일본인 선조들이 할머니께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정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픕니다. 가슴 가득 아름다운 꿈에 부풀어 살아야 할 꽃다운 청춘을 잔인하게 짓밟히고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같은 여성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. 만일 제가 똑같은 일을 당했더라면 저는 너무 괴로워서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몽땅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을 용기 있게 세상에 밝혀주셨습니다.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. 역사적으로 볼 때 주로 약자였던 여성들과 아이들이 남성들로부터 억압당해 왔습니다. 하지만 이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대담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나쁜 짓을 숨길 수 없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. 사실을 세상에 밝히고 눈물로 호소해 오신 할머니 덕분에 수많은 여성들이 해방받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여 하루속히 할머니를 위로해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성해방운동 미투의 선구자이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미다 나오고 올림.